정부가 노약자의 승하차 편의성을 높인 저상버스를 올해 877대나 보급하는데 울산에는 고작 5대만 배정이 됐습니다. 이 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데도 저상버스 도입 속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반 버스보다 차체 바닥이 70cm 이상 낮은 35cm 높이의 저상버스. 앞문에는 계단이 없고 뒷문에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편히 오르내릴 수 있도록 경사판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이렇게 바닥에서 20cm까지 기울어지기 때문에 일반 버스에 비해 승객들이 타고 내리기 수월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연령층들이 높으신 분들이 이 일반 버스는 그냥 보내고 저상차를 기다리신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일반 버스보다 9천만 원가량 가격이 비싸 지난 2004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저상버스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22.4%. 하지만 울산은 전체 버스 747대 가운데 96대로 12.8%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75억 원의 예산으로 877대를 보급할 계획이지만 울산에는 단 5대만 배정했습니다. 부산 88대, 경남 59대와는 대조적인 수치인데다 매년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차 계획이라든지 이제 시도마다 이제 좀 그런 차이점은 있어가지고 저희는 내년도에는 이제 19대를 이제 친환경차 위주로 신청을 하려고.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전국의 시내버스 10대 중 4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울산시의 저상버스 보급 정책은 여전히 하세월입니다. MBC 뉴스 최지우입니다.